전체 공장에서 고개 넘어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천태서. 자, 여러분들 혹시 반복과 지루함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지루해져요, 재미 없어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4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4강이 마치면 4강 별치우기 뿐만 아니라 2강, 3강, 4강 별치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5강 넘어가면 또 2강, 3강, 4강, 5강 별치우기 하면서 진도를 나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0강 나갔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복과 지루함은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반복은요, 반복은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더 탄탄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토대를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반복입니다. 이게 곧 지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반복해 주십시오. 별채우기 반복하면서 진도를 나가주시기 바라면 좋겠습니다. 반복과 지루함은 다릅니다. 자, 이제 고대 국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원 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이제 그 200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바운더리, 그 초반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우린 이거를 기원 후 A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고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연맹 왕국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고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국가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볼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고대 국가 하면은 특징을 좀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왕권이 강해요. 네, 상대적으로 연맹 왕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하다라는 거. 연맹왕국은 왕권이 약했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국가는 왕권이 강하다.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율령이라고 하는데요. 율령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법 체계를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완비되는 시점,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드시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불교를 또 수용하는, 예,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믿는 종교가 다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고등 종교 불교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아내는, 예, 그런 모습들인데 이걸 통해서 진짜 온 백성을 그냥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왕권의 강화,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는 정복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정복 군주가 나옵니다. 고대 국가 보면 뭐 대표적인 정복 군주가 있다면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라든지 백제의 어떤 뭐 근초 공왕이라든지 신라의 진흥왕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정복 군주를 통해서 성공을 하면 당연히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하여튼 율령 체제, 불교 통합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대 국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자,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 그 나라를 본다면, 네, 먼저 고구려를 들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잡은 나라는 고구려고요. 2세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백제입니다. 3세기입니다. 마지막이 4세기 신라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2, 3, 4. 아, 요 순서대로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으면 뭔가 이전에 이전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전성기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겠죠. 자, 그 전성기 시기는 언제였느냐? 가장 먼저 전성기를 꾸린 나라는요.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잡은 나라가 전성기로 갈 줄 알았죠. 고구려잖습니까? 근데 고구려가 가장 먼저 전성기 잡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고구려는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과의 어떤 투쟁 속에서 쉽지 않아요. 어쨌건 그래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룬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 예, 이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근초강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4세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바로 5세기. 예, 바로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6세기. 바로 신라 진흥왕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바로 신라가 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3, 4, 4, 5, 6. 2, 3, 4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은 순서 전성기 4, 5, 6.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고대국가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성기를 다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한강이라는 거예요. 한강을 차지하는 자가 바로 그 시대의 전성기, 바로 이 한반도 만주 지역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 한반도의 운명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한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전성기 지도를 보시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고대 국가의 어떤 특징, 중앙 집권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딱 이게 전국이 하나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야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 가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가야는 여전히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않고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더 가야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 자, 이제 가장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고구려, 고대 국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왠지 모르게 고구려를 얘기를 하면 크, 가슴이 벅차. 아, 정말 우리 역사에서 참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넓은, 예, 한 4배, 5배 되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고구려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상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만주벌판, 그 드넓은 산도 보이지 않는 그 넓은 땅에 이 철갑 기마병이 말을 타면서 그 먼지를 내뿜으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들. 아, 그게 우리의 가슴을 좀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고구려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라면 뭐니 뭐니 해도 광개토 태왕이 되겠죠. 자, 그 광개토 태왕의 시대를 열게 되는 고구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고구려를 보실 때는요, 도읍이 변천, 항상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실 때 도읍의 그 변천을 보셔야 돼요. 아, 물론 신라는 변천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만 고구려, 백제는 도읍을 옮겨요. 맨 처음에 이 졸본에서 처음으로 수도를 정하게 되죠. 그러다가 국내성으로 도읍을 한번 옮기고요. 예, 그리고 다음 평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도읍을 두 번 옮겨요. 이건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도 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웅진과 사비로 옮기듯이 고구려도 졸본에서 출발해서 국내성과 그리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있다. 고구려, 백제 모두 두 번씩 도읍을 옮긴다. 신라는 옮기지 않는다. 요거 일단 딱 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읍을 옮길 때 왜 옮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부했습니다. 바로 주몽이 되겠습니다. 주몽. 자, 주몽. 아, 부여에서 탈출해 왔죠. 이때 이 부여의 왕이 금와. 금와, 금개구리. 네, 금와 왕이었습니다. 아, 이 금와 왕의 그 아들들이 이 주몽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 이 주몽이 그래서 참 힘겹게 빠져나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라는 거. 이 주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네,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기본적으로 이 당시 그 삼국, 뭐 하여튼 이 고대의 어떤 그 건국 신화를 보면 백제의 온조만 빼놓고는요, 대부분이 아래에서 태어났어. 대부분이. 그래도 적어도 그 나라의 영웅이 되려면 적어도 아래에서 태어나야 영웅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대요.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그 왜 양수가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근데 그 양수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막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 막에 이렇게 쌓인 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그거 뭐 알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경우는 아니었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고주봉! 네,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라! 신라의 박혁권수도 역시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가야의 김수로 역시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이게 알. 아래에서 태어나신 그 분들이 그 나라를 이끌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아래에서 태어난 자, 일국의 리더가 될 것이다. 저는 아래에서 태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고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이 태조 왕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 옥절을 정복하는 모습들 요거는 이제 배우셨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초창기예요, 초창기.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고대 국가의 그 꼴 그 틀을 잡게 되는 본격적인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이 고국천왕 때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고구려 초창기의 왕들은요. 묻힌 곳 있죠. 묻힌 곳. 예, 죽고 묻힌 곳. 그 묻힌 곳의 지명을 따와가지고 어느 왕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고국천왕. 고국천. 그 지역에 묻힌 거야. 그 다음에 동천왕. 동천. 예, 그쪽에 묻힌 거예요. 미천왕. 미천. 예, 천이라고 하면 뭐 천변자 뭐 그런 게 되겠죠. 그쪽에 묻힌 왕.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그 왕의 업적을 담고 있는 그 왕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광개토 태왕. 장수왕 뭐 이런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고국천왕 때 정말 이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꼴 이런 게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왕권 강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율령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고국천왕 때 고구려 고국천왕 때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요 왕위 부자 세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왕위를 지금 부자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다는 게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연맹왕국 같은 경우에는 왕을 군장들이 선출했잖아. 그러니까 왕권이 약했다고요. 그런데 고국천왕 때 오면은 이제 내 아들을 왕위에 앉히겠다. 이건 왕권이 강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국천왕 때가 되면서 고구려의 어떤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뭘 볼 수 있냐면 이 오부 여러분들 그 고구려, 부여하고 고구려는 왜 오부족 연맹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오부족 연맹체는 부족과 부족을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해 놓은 상태였어요.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했어요. 그런데 고국천왕 때 와서는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경상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의 경상도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에서는요. 경상도가 따로 놀았어. 전라도가 따로 놀았어. 강원도가 따로 놀았어. 다 따로 노는 거야. 이걸 느슨하게 묶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거야. 부족 연맹국 단계는요. 근데 지금 우린 그렇잖아.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 엄연히 대통령 그 아래서 지방자치제가 있을 뿐이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집권화가 되는 특징 이걸 이제 고대 국가에서 갖고 있는데 이걸 고국천왕 때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아요. 고대 국가의 기틀을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특히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요 재상 을파소를 통해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는데 이 진대법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춘대 추납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대 추납 이게 뭐냐면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백성들, 특히 봄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겨울을 버티잖아요. 이게 봄이 되면 곡식이 똑 떨어져요. 모자라요. 배고파요. 굶주려요. 죽을 수 있어요. 그때 정부에서 곡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빌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거 버티고 나서 가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게 이제 기록상 최초의 어떤 빈민 구휼 제도, 구휼 제도의 어떤 그런 특징을 이 진대법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진대법이 나중에 이제 뭐
뭐 고려 태조 왕건의 뭐 흑창이라든지 또 이후에 뭐 의창이라든지 상평창이라든지 이런 역사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뭐 지금으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은 뭐 성격은 다르겠지만 기초생활 수급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이런 정신에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자, 어쨌건 이 고국초한테 어허 고대국의 기틀 잡았어. 자, 이제 잘 나가면 돼. 대부분이 이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이제까지 연맹왕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변화에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는 전성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는 이 지리적 특성상 중국하고 지금 맞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끊임없이 충돌해서 그 성장 과정에서 굴곡이 꽤 많아요. 참 힘든 나라예요, 고구려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바로 이제 이 동천왕 때. 이 동천왕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중국 소설 삼국지. 이게 원래 소설이 아니죠. 원래 있었던 나라 위촉오. 바로 그 위촉오 시대에 있었던 고구려 왕이 동천왕이에요. 실제로 이 동천왕 같은 경우에는 오나라 선관과 교류도 하고요. 아, 그리고 이 위나라, 위촉오라고 했잖아요. 이 위나라가 쳐들어와요. 이때 이 위나라, 이 실세가 누구였냐면 조조의 뒤를 잇고 있는 사마의. 왜? 바로 그런 인물들과 상대했던 고구려의 왕이 바로 이 동천왕이 됩니다. 참 이게 백성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너무 이 위나라, 아유, 엄청나게 싸요. 총나라, 오나라 지금 꼭 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위나라의 그 관구검이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한 위기를 겪기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동천왕. 아, 정말 여기서 이제 쭉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치고 나가려다가 중국의 삼국 때문에, 중국의 삼국지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다. 하지만 이걸 좀 잘 겪어내면서 자 다시 올라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미천왕입니다. 예, 진짜 미천왕, 미천한 소금장수 출신 미천왕인데요. 이 미천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낭랑과 대방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서한평을 점령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미천왕 때가 되면 비로소 한사군의 역사가 이제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기억나요? 앞에서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한나라가, 그리고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사군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나라가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한사군을 완전히 축출한 때가 바로 고구려 미천왕 때. 낭랑, 진번, 임둔, 현도와 같은 어떤 그 한사군이 있었는데 낭랑과 대방을 장악하게 되면서 한사군의 역사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그 모습을 바로 이 미천왕 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한평을 점령하면서 요동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놓습니다. 이 서한평은 어디냐면요. 바로 그 압록강, 그 의주 있죠, 의주. 예, 그 의주 건너편, 예, 끝자락에 있는 곳이 서한평인데 여기를 장악하면 이제 요동 쪽과 연결되거든요. 바로 이 서한평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미천왕 때 보이고 있더라. 아유, 그래요. 저 중국의 삼국지 때문에 굉장히 위기일 수 있는 상황에서 미천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고구려의 고대국가의 기틀 속에서 이제 전성기로 가는 듯 했는데 쉽지 않아요. 네, 바로 4세기. 여러분들 4세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국가의 그 기틀을 잡았던 순서 2, 3, 4, 그죠? 그 다음에 전성기는 4, 5, 6이라고 했는데 전성기 4세기는 누구의 시대예요? 백제 근초왕의 시대입니다. 고구려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미천왕을 거치면서 4세기 좀 잘 나갈까 했는데
4세기는 고구려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제 시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백제에게는 걸출왕왕, 바로 근초고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 전현, 발음이 좀, 네, 어쩌면 전현의 압박도 있었지만 결정적 압박은 역시 백제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이 백제 근초고왕도요, 이 백제 정말 정복군주로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백제 근초고왕이 이 고구려를 밀고 올라옵니다. 밀고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고구려 왕, 고국원 왕이 죽게 됩니다.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원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 속에서 왕이 전사한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딱 한 번이 바로 근초고왕에 의해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고구려는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후에 뭐 수나라, 당나라, 그 과정에서도 왕이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딱 한 번 왕이 죽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백제 근초고왕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 장기를 한번 둬보시면 알겠지만, 뭐 좋은 포와 차와 말이 아무리 있어도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왕이 죽었어. 고구려 왕이. 이거는 여러분들, 고구려가 멸망할 수도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백제 근초고왕은 고구려에겐 공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야, 고구려를 공포 그 자체로 몰아넣었던 왕이 바로 백제 근초고왕이라는 사실. 우리는 왜 근초고왕을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걸까요? 광개토 태왕만 떠올리지 근초고왕을 자꾸 놓치고 있어. 하지만 그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시대, 그 왕이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는 정말 멸망 직전까지 가요. 멸망 직전까지 가는데, 야, 진짜 고구려는 운이 좋은가 봐. 이 멸망 직전에 정말 다시 한번 개혁을 다지고 올라왔던 진정한 고구려의 개혁 군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군주가 바로 소수림 왕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을 한 명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광개토 태왕이 아니라 저는 소수림 왕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그 순간이 바로 고대 국가 왕이 죽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너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외쳤던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소수림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버텨낼 때 제가 힘을 좀 드릴게요. 소수림 왕을 좀 기억해 주세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포기하고 무릎 꿇고 울면서 상처받고 퇴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림왕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소수림왕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바로 그 뒤에 광개토 시대를 열었을까? 열었던 왕이 바로 이 소수림왕이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변화예요. 왜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아, 앞으로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뭐 어쨌건 이 소수림 왕이 모든 걸 다 바꾸자고 이야기했던 왕. 이제까지의 고구려는 잊어라. 왜냐면 왕이 죽었어.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식 속에서 다 바꾸지 않고서는 새로운 고구려, 뉴 고구려를 만들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서 힌트 얻으시라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고 무릎 꿇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여러분을 다 지우세요.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자, 소수림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입니다. 뉴 고구려를 위해서는 뉴 법.
뉴 법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령, 제가 아까 이 고대 국가의 몇 가지 요소 설명드렸잖아요. 왕권의 강화, 율령, 정복, 그 다음에 뭐 분류 말씀드렸죠.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율령을 도입해서 10여 관등, 그러니까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무원 서열 있잖아요. 그런 서열들을, 신하들을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수에서 왕의 어떤 권위, 왕의 어떤 시스템, 국가의 조직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율령을 도입합니다. 이제까지 고구려의 법다. 높 새로운 법에 의해서 고구려는 작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불교를 도입합니다. 전진해서 불교를 도입합니다. 자, 이 불교는 뭐냐면요. 이제까지 여러 부족에서 오부족 연맹체라고 했는데 믿고 있는 종교가 다 달라. 이래갖고는 새로운 고구려, 하나로 통일된, 하나의 어떤 의식세계로 통일된 고구려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그 하나의 어떤 뉴 고구려를 만들기 위한 의식은 무엇일까? 이건 바로 고등종교 불교다. 라고 해서 불교를 과감하게 국가종교로 끌고 들어온 게 바로 이 소수림 왕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율령을 통해서 시스템을 다지고 또 이 정신적으로는 이 불교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려는 게 바로 이 소수림 왕의 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뿐만 아니라요, 그 신하들이 강력하게 이 소수림 왕의 이 변화, 이 개혁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냐면 태학. 역사상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소수림 왕의 태학이에요. 아니, 태학에서 여러분들 뭘 가르치겠어요? 유학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여기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충 아니겠습니까? 충? 누구한테 충? 임금한테 충, 소수림 왕한테 신하들이 충성하는 법 가르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어떤 유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하들을 왕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소수림 왕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 바꾸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 어렵다는 걸 한번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번 칫솔질을 여러분들이 하는 손, 원래 하는 손 있죠?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칫솔을 하는데 왼손으로 한번 칫솔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변화를 보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있어야, 그 변화에 적응하는 그 고통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잘 됐다고 되게 부러워하시잖아요. 그런 모습 있죠?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아프게 바꿔보려고 고통당해본 적 있어요? 스스로?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남들 잘된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상처받고 왜 그러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바뀌셔야 돼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는 그 성과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없이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말도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 왕이 죽으면서 고구려가 멸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뼈를 깎는 그 아픔이 있었기에 그 이후 광개토 시대를 연 겁니다. 광개토 시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광개토 시대, 우와! 영토를 엄청 넓혔던 왕!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지우라고요. 광개토 시대 지우시라고요. 그 시대를 열었던 정말 그 변화의 그 아픔 속에서 꿋꿋이 고통을 참아내면서 해냈던 소수림 시대를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시대는 광개토 시대가 아니라 소수림의 시대라고요. 어쨌건 이렇게 율령, 불교, 태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광개토 시대,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의 시대, 바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전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전성기를 만들어냈을까? 이 소수림 시대의 환골탈태 싹 바꿔내는, 묵묵히 바꿔내는 이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광개토 태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태왕 어떤 분일까요? 자, 먼저요, 연호. 아, 이거 지금 연호 잘 나옵니다. 광개토 태왕의 연호, 영락. 뭔가
뭔가 느낌 좋잖아요. 영원히 기쁜 모습으로 아주 뭔가 정말 잘 나가요. 아 좋다. 영락. 광개토 씨는 영락. 이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동부가 중심, 우리의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중국에 귀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연호는 기본적으로 황제,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그래 너희들 세계가 있어. 근데 우리들 세계도 있고 우리가 그 중심이야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자신감이에요. 연호를 썼다는 얘기. 그래서 연호를 썼던 시대를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건 이 연호를 썼던 이 영락시대 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연을 공격해가지고 예, 요동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백제도 이때 엄청 공격해요. 이때 이 백제도 이때 이 백제도 엄청 공격합니다.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한강 이북을 장악을 해요. 한강 이북을 장악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쪽으로 남쪽으로 아주 전방위적으로 아, 그러니까 이름이 광개토지 영토를 넓히 개척했던 태왕 큰 왕 중의 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자고 저는 광개토 태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 고구려인들이 광개토 태왕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우리가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를 이유는 뭐가 있어요? 저는 그들이 불렀던 그 자랑스러운 이름 광개토 태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네. 뭐 시험 문제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나오겠지만 저는 광개토 태왕입니다. 네, 어쨌건 자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의 시대를 열었던 거예요. 막 전방위적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시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시대는 바로 소수림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 위에서 광개토 태왕이 마음껏 놀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개토 태왕이 왕에 즉위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살이에요. 19살에 딱 왕에 오르자마자 바로 정복활동 들어갑니다. 대단 19살? 대학교 1학년? 네. 그렇네요. 네. 이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갑자기 들죠? 에이,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 비전을 위해서 광개토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어디에서? 바로 신라에서 편지가 옵니다. 어떤 편지? SOS 도와주세요. 광개토 태왕님 이라는 편지가 오게 됩니다. 자, 뭐였냐면요. 바로 신라에 오호 이 일제 아 일제란다. 네 이게 왜? 뭐 일제도 마찬가지지 뭐 왜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 신라 왕이 누구였냐면 예, 뇌물 마립간. 예, 지금 아직은 이제 왕은 사실 아니죠. 예, 이제 나중에 지증왕이 이제 왕이라고 다 해야 이제 그때 뇌물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뇌물 마립간 시대. 뇌물 마립간이 광개토 태왕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망하겠어요라고 보낸 거예요. 이때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결정을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한강 이남쪽에 저 아래 고구려 군대가 출연하게 됩니다. 크, 이야, 이 역사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고구려 군대가 한반도 남쪽까지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유, 고구려 군대 여러분, 동부가 최강의 부대인데요. 철갑 기마병, 크, 거의 이 철갑 기마병은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탱크. 그 탱크를 밀고 그냥 밀고 내려오니 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쿠 하면서 이 신라에서 바로 쫓겨났고요. 와, 고구려 철갑 기마병, 고구려 부대 대단합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신라의 이거 경주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당시 그 외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있어요. 왜냐면 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철이에요, 철. 이 철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철이 많이 나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어디? 앞에 했다. 김해. 그 김해 쪽에 굉장히 많이 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철 같은 거 가져가려고. 거기까지 외인들이 도망을 갔는데 여기까지 고구려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여기 이 김해, 이 당시 어떤 나라에 있으면 금관가야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금관가야가 맞이 가요. 고구려 군대가 와가지고 한 바퀴 휘 돌고 가면서 이것 때문에 고구려 군대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그냥 고구려 군대가 한번 그 말발굽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그만큼 고구려 기병들의 힘은 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금관가야의 그 힘이 빠집니다. 물론 이제 금관가야 멸망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때 멸망하고요. 이때는 지금 세력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금관가야의 힘이 약화되고 그 힘을 어디서 이어받냐면 대가야가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연맹체의 중심 세력을 이동시켰던 게 바로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부대였다. 그만큼 고구려 군대는 셌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가 고맙겠어. 그죠? 이 광개토 태왕의 어떤 그 이름이 새긴 그릇이 경주 무덤에서 나옵니다. 호우총이라는 그 무덤인데요. 거기서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 나와요. 호우명 그릇이 뭐냐면 이 뭐 밥그릇 같은 건데요. 모양은 곧 아래 바닥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아니 신라 경주 무덤에 왜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나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광개토 태왕의 영향력.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라 사람들한테는 광개토 태왕은 영웅이야. 넘볼 수 없는 영웅이야.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새긴 그릇 갖고 싶지 않겠어요? 나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있는 그릇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건 자랑할 소지가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요즘 뭐 예를 들면 뭐 누굴 예를 들어? 아 참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바이든, 시진핑, 뭐 어쨌거나 뭔가 지금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 여러분들 제 이름이 있는 책, 내 일생일문. 제 사인 있는 책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뭐야? 왜 이래 표정이?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 이 최태원 선생님의 그 사인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내 잠자리에 그 책 하나 묻어주오.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이 광개토 태왕이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겠구나. 아유 신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그죠? 이게 바로 광개토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들 장수왕 시대로 오게 됩니다. 자 장수왕은 왜 장수왕일까요? 네 말 그대로 장수하셨습니다. 진짜 오래 사셨습니다. 와 이분의 연령을 지금 나이로 아마 환산해 본다면 거의 한 120세 130세 그쯤 사셔야 되는 나이예요. 엄청 오래 사시고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장수왕이라고 이제 붙인 건데요. 이 장수왕은요, 굉장히 외교의 달인입니다. 외교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연호를 쓸 정도면은 이 고구려는 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대를 이어받은 이 장수왕, 뭔가 힘 빡 주고 주변 이 중국 나라들. 물론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분열식이었습니다. 위진 남북조, 삼국지 시대 이제 이후에 이제 위진 남북조로의 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열되다 보니까 고구려의 어떤 지분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속에서 야 너희들 뭐 북위? 하하하하하 아이고 어이가 없다 야 까불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릴 땐 엎드릴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해. 아니 왜? 장수왕이 왜? 주변국들, 중국 주변국들에게 조공 편지를 정말 많이 보내는 왕이 장수왕입니다. 이게 정말 의외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니야? 장수왕이 왜? 굳이? 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수왕은 여러분들 철저한 계산 속에서 보내는 겁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고구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엎드릴 땐 엎드리는 그게 형식적인 모습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된다는데 내가 필요하다는데 실리를 찾는 것이죠. 무조건 야 이 중국 이 나쁜 것들 그래서 남는 게 있냐고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거 뭐 내가 감정 배설해봐야 그게 뭐가 좋은데?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엎드릴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실리를 차지하는 이 정책을 이 장수왕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고 이 중국이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남쪽에도 보내고 북쪽에도 보내고 양쪽에서 양다리 외교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그러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칩니다. 아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서도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조공의 예를 갖추는 왕. 그 왕이 바로 이 장수왕이다. 여우 같은. 장수왕이 죽었을 때 결국 이제 중국 황제가 상복을 입고 이 고구려 쪽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예를 갖췄다고 하죠. 왜냐면 동북아에서 어른 같은 그런 인물. 그러니까 이 장수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외교하는 거구나. 이런 걸 보여줬던 왕이 바로 이 장수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왕이 바로 장수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래 사셨잖아요. 네. 자, 이 장수왕은요. 적극적인 남하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적극적인 남하정책. 예, 그래서 도읍을 바로 평양으로. 자, 여러분들 고구려의 도읍천도 졸본에서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설명드렸죠. 이후에 국내성을 왔다가 이제 장수왕 때 평양으로. 국내성은 이제 그 만주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반도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남쪽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칩니다. 순서 평양천도 다음이 바로 이 한성천도예요. 한성 치는 거예요.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개로왕이었어요. 아, 백제의 개로왕 괴로워.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나실까 해가지고. 예. 고구려에서 죽은 왕이 누구랬죠? 고구려 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근초고왕에 의해서. 고구거나. 네. 이 백제에서 죽은 왕. 괴로운 왕. 괴로왕. 네. 이 괴로왕이 결국 장수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 뭐 이때 이제 뭐 바둑 잘 두는 스파이. 기록상 최초의 스파이. 장수왕이. 이 괴로왕이 그렇게 바둑을 좋아했대요. 예. 그래서 그 도림이라고 하는 바둑 잘 두는 스님을 스파이로 보내가지고 괴로왕을 완전히 그냥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왜 이렇게 뭐 도박 같은 거 할 때 이길 것 같은 아 이렇게 질 때 요럴 때 미치거든요. 아 요거 하면 될 것 같은 한 판 더 그러니까 한 판 더 할 때 또 질 때 열받거든요. 요거 한 판 더 요렇게 요거의 꾼들이죠, 꾼들. 네. 타짜죠? 이게 제가 볼 땐 도림은 타짜예요, 타짜. 타짜를 보여, 이 바둑 타짜를 보낸 것이지. 그래가지고 괴로왕을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을 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기억 안 나요? 형님? 이렇게, 그 있는데, 이렇게 막, 야, 너, 저거 갔다 와. 그러면 그냥 자발적으로 갔다 오는 그런 거 있는데. 가스라이팅! 그렇지. 피디님 이럴 거야? 이거 몰라요? 가스라이팅?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우리 피디님 앞에서 힘들다. 자, 가스라이팅. 완전히 도림이 괴로왕을 확 바둑으로 잡아줘.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거의 그냥 괴로왕 그냥. 성벽을 쌓도록 하시오. 성벽을 쌓아라. 성벽 쌓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거죠. 그냥 재정을 다 써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수왕이 쉽게 들어와서 괴로왕을 죽여버리는 예,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백제는 허겁지겁 도읍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시험에 완전 잘 나와. 요 파트. 남하정책에서 평양으로 천도했어. 이후에 더 밀고 내려와가지고 한성을 점령했어. 그것 때문에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했어. 와우,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역학관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하 쭉쭉쭉쭉 밀고 들어가서요. 이야, 충주에 고구려비를 세울 정도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와, 충주까지 내려왔어. 거기 고구려비가 있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백제하고 신라 난리가 났지. 그래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나제 동맹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수왕이 이 남하정책을 추진할 때 이미 두려운 거야. 쫄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제 동맹을 맺었는데 계속해서 이 나제 동맹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 예. 웅진천도, 그러니까 한강 뺏기고 나서는요. 그냥 그 결혼 동맹을 통해가지고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 장수왕 전성기 시대인데 이 장수왕은 자기 아버지를 정말
너무 존경한 거야. 아,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좀 사실 장수왕이 광기토 태왕의 그 아들로 태어났다니 금수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금수로 태어났는데 이게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그 망한다. 근데 장수왕은 정신을 똑바로 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빛내기 위해서 그 광개토비를 세우게 되죠. 와, 광개토비 장수왕 스케일이 도대체 어느 정도야? 광개토비가 여러분들 높이가 거의 한 7m 육박해요. 비석이. 고구려 사람들은 비석을 세운다 하면 7m 정도는 돼야 비석이라고 하나 봐요. 우리는 뭐 요 정도인가 비석이? 아,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어마어마한 비석. 그리고 또 사면에 글씨를 꽉, 아버지의 그 업적 글씨를 꽉 쳐놨어요. 근데 그 비석의 그 첫 문장이 뭐냐면 고구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하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게 탁 적혀져 있습니다. 읽고 있으면 진짜 가슴이 웅장해져요. 그게 고구려 정신인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쫄려 있는 것 같아. 원래 이 고구려 정신 같은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린 진짜 스케일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우리가 좀 많이 잃어버린 건 아닌가? 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예, 진짜 고구려 비문 한번, 광개토 비문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느낌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아, 그 크기뿐만 아니라 내용만으로도 정말 이 고구려는 매력적인 나라. 우리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바로 5세기 광개토 장수왕 전성기 시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시대를 지워도 된다. 왜? 이 시대 이전에 이 소수림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다. 고구려 멸망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소수림의 이 변화를 거쳐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6세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6세기 이제 고구려 시대가 아니네. 아까 4세기 백제의 시대, 5세기 고구려의 시대, 6세기 어느 나라의 시대? 신라의 시대. 허허이. 자, 6세기는 이제 신라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4세기, 5세기, 6세기 그 삼국의 전성기를 가늠하는 가늠자는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한강. 아니 이 장수왕 때는 한강을 다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한 아버지는 지금 한강 이북이었잖아요. 한강 이북, 그죠? 근데 충주까지 한강 이남까지 왔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죠? 한강 이남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강을 다 장악한 거야. 그런데 이제 신라 시대가 되면서 그 한강을 다시 내줘야 되는 상황으로 내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진흥왕의 빼앗긴 이 한강을 되찾겠습니다. 라고 자원에 나섰던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장수 누굴까요? 피디님 앞에서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저 인간이 또 물어보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지금. 고구려의 그 유명한 장수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 3, 2, 1, 땡. 자, 여러분은 알 겁니다. 바로 고구려 하면 딱 떠오르는 이 인물, 바보. 자, 힌트 드렸어요. 바보. 누구? 바보. 누구? 바보. 고구려 바보. 누구? 바보. 누구? 온달. 온달은 아시죠? 예, 네, 온달. 바로 그 온달이 이 고구려 장수왕 광개토태왕 때 찾았던 그 한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신라의 때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것을 되찾겠노라 라고 나섰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온달이에요. 온달. 온달. 예, 7세기. 예, 온달 기억을 좀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달 하면 떠오르는 그의 부인 누가 있습니까? 평강공주. 아, 정말. 예,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온달 다 가르쳐가지고, 예, 또 이 장수. 근데 이게 바보가, 이게 실제로 바보는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착했어요. 되게 착해가지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고, 저게 바보지 뭐요. 막 이런 의미에서 바보 온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강공주가
왜 그랬잖아요. 예, 하도 우니까 아버지 평강이 너 자꾸 이렇게 울면 그 바보 온나한테는 시집 보인다.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제 시집 갈 나이 있다 했을 때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내가 볼 땐 사춘기야. 이게 딱 사춘기야. 아 정말 아이 딸내미 결국 아버지 열받아 쫓아내잖아요. 그때 평강공주가 이 온몸에 예 골드 예 금가락지며 금반지며 이걸 다 들고 나오죠. 엄마가 준다고요. 네, 금을 이렇게 흔들면서 네 바로 바보 온달 집에 찾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지요. 네, 그러면서 탁 운명을 개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고대 여성들 보면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어린 아이들한테 왜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거 굉장히 수동적 여성상 아니겠습니까? 예. 네. 왕자님을 기다리고 왕자님의 키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수동적 여성상보다는 정말 진취적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바로 이런 고대의 여성들. 고대 여성들 좀 많이 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어쨌건 온달이 요 시대입니다. 한강을 되찾으면 결국 이제 온달이 죽게 되죠. 한강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죠. 결국 그래서 이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때 평강공주가 이제 그 관을 쓰면서 됐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은 우리 뒷 고구려인들이 이룰 테니 이제 조용히 편히 쉬십시오. 라고 그 말을 하자 그제서야 이 관이 움직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강을 되찾기도 전에 아이고야 이게 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위진남북주로 분열되어 있던 이 중국이 통일됐네. 수나라로 통일됐네. 이렇게 강력한 하나의 중국이 되면 사실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뭐 썩 잘 버텨야 됩니다. 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중국 시진핑 중심으로 해가지고 탁 이해 했으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여기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또 이렇게 분열돼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균형 외교하면서 여기 또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구려가 어떤 민족입니까? 승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수나라가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중국 통일시켰는데 이 동북아에 또 강력한 그 힘, 세력으로 이 고구려가 있는 거야.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고구려를 치게 되죠. 그때 엄청나게 칩니다. 엄청나게 많이 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이때쯤 여러분들 이 수나라 살수대첩의 영웅이 등장하니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을지문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자, 이 을지문덕만 우리가 기억하지 마시고 이때 이 왕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왕, 사실 수나라가 몇 차례 걸쳐서 이 고구려를 치거든요. 그런데 큰 싸움이 네 번 있었어요. 사전 4승을 거두었던 왕,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 이 왕이 바로 영양가가 많아요. 영양가가 많아요. 예, 정말 영양가가 많아요. 사전 4승! 영양왕이 되겠습니다. 영양왕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개토 장수왕의 전성기에 못지않은, 그러니까 광개토 장수왕의 시대가 공격의 시대라면, 공성의 시대라면 저는 이 영양왕의 시대는 수성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공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게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수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시대가 저는 이 영양왕 시대였다. 그래서 저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과 영양왕을 같은 축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국과의 그 싸움에서 네 차례, 여러분 더군다나 이때 수양제는요 무려 100만 대군. 실제로 가능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100만 대군? 그 처음 출발하고요 맨 끝에 있는 그 100만 번째 되는 그 군대가 출발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달 반이었대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봐. 야. 저 앞에 정말 새까맣게 몰려들어오고 있는 중국 군대. 수나라 군대를 바라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전 기가 질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모습만 봐도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이 모습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뭐 중국 뭐 너무 잘 나가잖아요, 지금요. 엄청 잘 나간 그 과정 속에서 아,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장수왕의 어떤 그 현명한 대처, 실리. 아, 우리는 그래. 그 뭐 잘 나간다고 어깨 힘 빡빡 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빼낼 거 빼내면서 우리는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 고구려의 정신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습들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어마어마한 백만 대군 앞에서도 정말 기죽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그들의 모습들,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영양왕. 아, 영양가 있어. 어, 좋아요. 아주 근사한 왕이 바로 영양왕이다. 수성군주의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 공격이 너무 아팠나 봐요. 예, 결국은 오래 못 가고 수나라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 뒤를 이은 통일 왕조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자, 이 당나라가 들어서니까 이 당나라를 또 이제 막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세우냐면 바로 천리장성을 세우게 됩니다. 천리장성을 세우게 됩니다.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두 번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당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게 천리장성이고요. 거란과의 침입 과정에서 세운 게 바로 고려의 천리장성입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저 만주 쪽에 있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 내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일단 구분 좀 해놓으세요. 특히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권력을 강화시켰던 인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저희 요 앞에 연개소문이 있습니다. 네. 닭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연개소문이지? 아, 봤더니 연개가 아니라 영개더라고요. 네. 연개소문. 아, 내가 참. 네, 되게 맛있습니다. 어쨌건, 네, 연계 소문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죠. 이게 바로 642년입니다. 이 쿠데타를 통해서 당시 왕 영유왕을 죽이고, 어우, 시신을 잘라가지고 시궁창에 이렇게 조각조각대로 버렸대요. 엄청난 잔인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어쨌건 그 카리스마를 통해 가지고 이 좀 흔들리고 있는 고구려를 일단 지탱해내는 그런 긍정적 모습은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어쨌건에 그 연계 소문이 바로 이 당과의 어떤 권력 과정 속에, 당과의 어떤 투쟁 과정 속에서 힘을 차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당나라 또 쳐들어. 거기다가 이 당나라가 여러분들 이때 쳐들어왔던 이 왕이 누구냐? 당태종이야. 수양제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야. 수양제는 뭔가 좀 뻐기기 위해서. 백만대군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좀 약간의 뭔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 내가 볼 때 질 수밖에 없어. 고구려가 그 약점을 제대로 파고든 거예요. 그런데 당태종. 당태종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당태종. 우리가 세종 존경하죠? 마찬가지로 중국인들한테 당태종 넘버원 이렇게 나오는 왕이에요. 엄청난 전략과 지략을 갖고 있는 중국 최고의 황제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이 직접 분자를 끌고 몰고 오는 거예요. 이건 만만치 않아요. 수양제는 허술한 데가 많은데 당태종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고구려가 어떤 민족입니까? 크아, 아, 되게 멋있어. 이 부분 보면 진짜 아 진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방패와도 같은 어떤 그런 바이블이 저는 이 고구려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양제의 그 탄탄한 부대가 몰려오는데 이때 이 안시성, 이 안시성에서 양만춘, 이 안시성 싸움을 그린 안시성 영화 있죠? 그 양만춘 역할을 누가 했지? 정우성? 아니 정우성이 아닌데 누구죠? 그 잘생긴 배우. 아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사기다. 양만춘 안시성 줄을 저렇게 잘생긴 남자로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역사 왜곡이야! 아, 농담이고요. 왜냐하면 양만춘이라고 하는 인물은
실제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안시성주를 몰라요. 있긴 있겠지만 이름을 몰라요.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아주 뒤에, 예, 명나라 시대인가요? 한참 뒤에 중국 소설 속에 이 안시성 싸움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안시성주가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지 실제 그 당시에 양만춘이라는 성주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 게다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으로 그래 뭐 잘생길 수도 있겠지. 어쨌건 간에 안시성 싸움에서 우리 고구려 군대가 당태종을 물리칩니다. 와, 당태종이 여러분들 도망가느라고 정말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건 팩트예요. 고구려 군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그냥 군사들하고 막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막 진흙탕을 걷는데 막 같이 건너고, 뭐 이건 중국 황제의 모습이 아니야. 정말 쫓기듯 쫓기듯 그랬죠, 유언에. 다시는 고구려 군대와 싸우려 하지 말라 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제대로 고구려 군의 쓴맛을 봤죠. 아, 정말 대단한 고구려입니다. 정말 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수나라, 당나라의 그 압박을 받다 보니 결국 많이 흔들린 상태는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당나라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 혼자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마침 신라가 들어와. 저기요, 많이 힘드셨죠? 그거 봐요. 혼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도와드려서 고구려 무너지면요, 고구려 가져가세요. 대신 저희는 백제 가져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잖아요. 결국 나당연합군이 백제 멸망드리고 멸망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왕, 이때 마지막 왕이 바로 보장왕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네, 그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걸로 끝났습니다. 보장왕. 항상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은 기억해 두세요.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바로 보장왕. 그래서 고주몽으로 출발했던 이 고구려 왕, 맨 마지막 계보는 보장왕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는요, 이후에도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삼연승이라고 전 항상 이야기합니다. 삼연승 이렇게. 예, 겉모잠, 고연무, 안승. 겉모잠, 고연무, 안승. 예, 삼연승. 예,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겉모잠, 고연무, 안승 이런 이름만 나오면 아, 이거 고구려 부흥운동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한 고구려 한 700여 년의 역사입니다. 아, 참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는 가끔 상상을 하잖아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라는 상상을 가끔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없는 사실을 뭐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 고구려 700여 년의 역사에서 기억할 것, 정말 그 왕이 죽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새로운 육 고구려를 외쳤던 소수림 왕의 개혁. 아, 이거야말로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지점이 아닐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소수림 왕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바꾸라. 변화하라. 이제까지의 너를 잊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구려 시대를 마감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대를 한번 볼까요? 자, 가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변한에서부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한, 왜 변한, 여러분들 왜 철 많이 수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출발하시면 되는데 이 가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김수로. 김수로. 네. 딱 뚜껑을 딱 열었더니 예, 거기에 여섯 개의 알이 있었다. 거기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 아이가 바로 김수로.
그러니까 이 김수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다섯 개 아래수 이제 다 튀어나와 가지고 예, 이 가야 연맹체가 구성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삶아 먹겠다. 이 얼마나 폭력적인 노래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노래입니까? 요즘 동물보호단체가 이런 노래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뭔가 어떤 자신의 어떤 리더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 그때 이제 노래가 들린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라. 거부가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너를 구워 삶아 먹겠다 라는 노래를 부르면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제 하늘에서 그냥 금빛 줄기 탁 상자가 나왔다. 딱 열어봤더니 알들이 들어있는데 그 알이요? 김수로라는 리더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김수로. 아, 또 이 김수로의 또 부인이 또 허황우. 허황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허황우가 또 from 인도에서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상 최초의 국제 결혼 이런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건 이제 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가야는요. 예, 맞습니다. 여러 그 가야 연맹체, 제가 얘기했지만 고대 국가 단계로 가지 않았어요. 각각의 군장 국가 형태로 가야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였을까? 왜 고구려 백제신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고대 국가 형태를 가고 있는데, 왜 가야는 이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가지고 왜 이렇게 소국 형태로 가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사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굳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로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김해 이 지역인데 이 철이 이게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그런 나라거든요. 정말 이 철이 엄청나게 많이 났던 그런 나라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철은요. 철을 녹여가지고 덩이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어떤 요런 형태거든요. 덩이새가 요런 형태인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파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뚝 잘라내면 여기다가 이거 딱 달면 이거 바로 도끼 되는 거예요. 철로 만든 도끼 되는 거예요. 이건 곧 화폐이자 무기예요. 철은 여러분들 강합니다. 그 청동과 철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 청동기세 철기세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청동처럼 부딪혔어 칼하고. 아이고 청동 칼 날라가요. 철은 여러분들 땅을 한번 딱 때려도 땅을 깊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생산력도 증가될 수 있고요. 무기도 엄청 강합니다. 강해요. 단단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철을 녹일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은 최첨단 하이테크라는 거예요. 이걸 가야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의 철을 얻기 위해서 특히 왜 난리도 아니지. 이 최첨단 이 무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쪽에 그냥 막 상주하면서 살다시피 해요. 그 흔적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오버하지. 이 지역이 임나 일본부였다. 이 지역은 일본인들이 다스리고 있어서 신라와 백제가 조공을 바쳤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아니, 이 엄청난 무기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그죠? 어쨌건 이 가야는요. 이 철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말 자체를 그냥 철로 그냥 둘러낼 정도로 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가야 김해 대성동 고분 대성동 고분 한번 가보세요. 여기 저기 가야 축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금관가야에서 출발했는데 여러분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이 전기가야연맹이 흔들리게 된 계기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누구의 시대? 바로 광개토 시대. 뇌물마리깟 신라의 뇌물마리깟이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내려와서 신라를 도와줬고 거기에 쳐들어왔던 이 왜를 끝까지 추격하는데 여기까지 왜가 온다 그랬죠. 그 왜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금관가야마저 흔들흔들거려서 결국 그 세력이 위로 올라가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더라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대가야는요 바로 5세기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는데요. 고령 지산동 고분을 한번 가보시면 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금관가야는요 결국 나중에 법흥왕 때 멸망하고요. 대가야는요 마지막 진흥왕 때 완전히 이게 진흥왕 때 이제 가야라는 나라 완전히 병합해 버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병합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금강가야 출신으로서 김강가야 출신으로서 이제 결국 신라에 항복하고 투항을 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무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무력스럽지 않습니까? 싸움 잘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이 김무력의 핏줄이죠. 그 핏줄이 바로 김유신입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결정적 영향. 그래서 요 김씨가 어떤 김씨예요? 요 김씨가 바로 경주 김씨가 아니라 김해 김씨가 되는 겁니다. 이 금강가야 쪽 김해 이쪽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해 김씨였던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야 연맹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고구려와 가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네, 오늘 참 비록 역사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재미있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구려 역사처럼 재미있게 좀 마무리 좀 하시고요. 별치우기 앞에 2강부터 여기까지 누적해서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반복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줄 겁니다. 좀 변화하세요. 소수리망이 여러분들이 준 메시지처럼. 자, 다음 시간 백제와 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